이제 6번이죠. 높이와 청소나옵니다. 이것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0페이지죠. 보겠습니다. 높이와 청소입니다. 그러면 높이와 청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높이와 청소입니다. 일단 높이입니다. 높이. 높이가 딱 나왔죠. 높이라는 것은요. 지하 쪽은 높이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데. 높이라는 것은 지표. 지표부터. 지표부터 이제 건축물 상단까지가 건물 높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요. 건물이 있으면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필로티도 땅 위에 있으니까 높이에 포함됩니다. 지표면에서 상단하면요. 그러면 옥상바닥이요. 옥상바닥. 상단하면 이제 옥상바닥. 옥상바닥은 바닥면 요 바닥까지가 이제 건물 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옥상에 보시면 옥상에 또 난간벽이 이렇게 막혀있습니다. 있어요. 난간벽이 있습니다. 옥상에 보니까 옥상에 난간벽이 있다. 난간.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은 이제 옆벽입니다. 벽. 난간이 벽이 벽입니다. 옆벽이 막혀있습니다. 막혀있다. 막혀있다. 그러면 높이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옆 난간벽이 2분의 1 이상 공간으로 뚫려 있으면 높이에서 제외한다. 라는 부분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지? 어딥니까? 박스 안에 보시면 티겟에 있는 그녀가 있습니다. 티겟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높이 딱 보니까 높이가 이제 41m가 딱 나왔습니다. 필로티, 여기서 높이 포함되죠. 요 쪽이 이제 4m가 나왔는데 포함해가지고, 포함돼가지고 41m가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쪽 지역일 때 보니까요. 높이 제한, 높이 제한이 있는데요. 요 제한에서 40m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41m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과했느냐? 아닙니다. 높이는 41m가 맞습니다. 맞아. 맞는데요. 높이 제한에서 바라볼 때는요. 요 필로티청. 이것을 또 제외해줍니다. 제외죠. 41m가 높이지만 높이 제한에서 볼 때는요. 살을 또 빼줍니다. 빼죠. 살을 또 빼줍니다. 그러니까 37m로 딱 본 것이죠. 그래서 높이에는 포함이 되어도 필로티가요. 이 필로티가 포함되는데 높이 제한할 때는 또 필로티 창고를 빼준다. 제외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박스 위에 기억이 나와 있습니다. 박스 안에 기억에. 보시고요. 그 다음 박스 밑에 봅니다. 박스 밑에 2번입니다. 3번, 3번. 반자 높이죠. 반자 있습니다. 반자가 뭐냐. 아시죠 여러분들. 이 바닥 구조체. 바닥 구조체. 있습니다. 슬라버 바닥 구조체가 있습니다. 있고 여기도 있겠죠. 있습니다. 이 바닥 구조체죠. 바닥 구조체입니다. 바닥 구조체. 이건 바닥 구조체입니다. 바닥판이 아니고 바닥 구조체 슬라버를 말합니다. 다시 그 위에 배관을 설치하고 바닥면을 또 설치하죠. 장판을 덮어씌우죠. 바닥면입니다. 타일 덮어씌운 부분 바닥면입니다. 바닥면. 또 이거 보시면 가스 등 안 보려고요. 뭡니까 이게 전기세 안 보려고 천정하면 천정. 천정인데 천정이 뭐냐 부를 때 반자다 반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반자 높이 하면요 발련 바닥면에서 요 천정까지 요것이 반자 높이가 된다랍니다. 예. 그러면 또 청구입니다. 청구는 뭐냐? 청구는요 바닥구조체는 바닥구조체 다 끌어내고 바닥구조체 요 위에서요 위청구조체 요 위에 갑니다. 위에까지 해서 위에서 위까지 다 바닥구조체들 요것에 위에서 위청구조체 위에까지가 바로 청구 청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있고요. 청소냐 청소. 청소도 뭐냐? 청소입니다. 청소할 때도 이제 지하층, 지하 부분들은 청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청소가 보면요. 아주 애매합니다. 아주 애매할 때는요. 4m마다 한 개 청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10m 높은데, 10m 높은데요. 이것이 내부에 한 청으로 서는 건물들 참 많습니다. 뭐 창고라든지 뭐 공장들 한 청으로 나옵니다. 나와요. 이럴 때 몇 층이냐? 물 때죠. 이 건물 이미 한 청으로 서쳤지만 이 건물은요. 4층으로 봅니다. 4층. 그래서 4, 4, 16. 그래서 4층으로 이미 간주가 딱 되어진다. 기억합니다. 자, 또 건물이 부분마다 청소가 다른 건물이 참 많습니다. 보니까 1층, 무슨 2층, 3층, 4층, 5층이죠. 그래서 몇 층이냐 부릅니다. 이쪽은 3층, 이쪽은 5층입니다. 역시 청소가 이게 부분마다 다르면 높은 청소가 아니고 가장 많은 청소. 이 많은 청소가 전체 건물 청소로 본다. 많은 청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건물이 이런 건물이 딱 있습니다. 있는데 요 건물 전체 제일 넓은 건축면적 요 건축면적 없느냐 건축면적이 딱 보니까 이것이 천 나왔는데요. 요쪽 분의 바닥면적 500까지가 높이가 16m이다. 그래서 또 나머지 500까지가 높이가 12m이다. 이럴 때 이 건물이 몇 층이냐 이렇게 옆방에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몇 층이냐 부릅니다. 됩니다. 애매하죠. 애매하면 4m마다 한 개층으로 본다. 4, 4, 16, 4층으로 봅니다. 이쪽은요. 3, 4, 12, 3m 곱하기 3층. 올라봐야 10이 나옵니다. 3층, 4층. 다르면 많은 청수, 전체 건물 4층으로 본다. 이렇게 하나 문제가 옆방에서 한번 나온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수에서 1번하고요. 높이에서 박스 안에 니현상입니다. 니현상. 청수의 1번과 높이 박스 안에서의 니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딱 있으면 이 건축물이 있다고 할 때 보시면 건축물에 승강기탑이냐? 승강기탑이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래서 꽤 넓게 형성이 쭉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꽤 넓습니다. 이럴 때면 이럴 때. 그러니까 승강기탑 등은 말입니다. 이것도 면적에서는 다 공제 제외했습니다. 이미 봤습니다. 봤어요. 그런데 요 건물 제일 상층에 보니까 10층입니다. 10층이고요. 높이가 딱 보니까 이것이 40m가 나와 40m입니다. 이때 위에 또 옥상탑이 1층, 2층이 있고 이 높이가 또 14m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면적은 다 이미 공제를 해줍니다. 해줍니다. 그런데 요 옥상탑 부분에 요 부분에 탑입니다. 다음 요 탑 부분에 탑 부분이냐 요거 청수와 높이도 다 빼주느냐 하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럴 때는요, 요 건물을 요곳에 면적은 다 빼주지만 청수나 높이는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수평 투영을 딱 해봅니다. 보면 가장 넓게 보이는 건축 면적이 딱 보일 것이고요. 옥상 탑 부분의 면적이 이렇게 딱 보일 것입니다. 봅니다. 넓게 보이는 건축 면적. 이거고요. 옥상 탑 부분의 면적, 탑을 다 합한 탑 부분의 면적입니다. 비교합니다. 비교. 비교를 딱 했을 때 요 탑 부분의 면적이 건축에 비해서 8분의 1 이하가 되면요. 청수는 다 몽땅 같이 공제해준다. 높이는요, 12m까지만 공제해주고, 나머지 부분 높이는 높이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요, 탑 부분 면적이 얼마냐? 보니까 이것이 100이 나왔다. 100이 나왔는데, 건축 면적이 얼마냐 하냐? 1000이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요, 10분의 1 됩니다. 10분의 1은 8분의 1보다 더 작습니다. 작으니까 청수는 둘 다 몽땅 청수는 공제한다. 계속 건물 10층으로 본다. 합니다. 하지만 높이입니다. 높이는요, 12m만 공제. 나머지 2m 높이에 더합니다. 높이는 42m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옥상 탑 부분의 청수와 높이 잡을 때 요 면적이 요 비해서 8분의 1 이하가 될 때 청수 공제, 높이는 12m만 공제한다. 라는 말이 위에 박스 안의 니은과 청수의 1번 상이 바로 그 내용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또 문제를 봅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자, 보시면은요, 이제 23번 문제입니다. 207페이지 23번. 207페이지입니다. 23번 문제. 면적과 높이와 청수에 관한 문제다. 오늘 옳지 않아서 무엇이냐. 23번 문제네요. 1번 딱 보시면, 처마, 차양 등이죠. 처마, 차양. 야, 했죠. 했으니까 통과했습니다. 했고요. 아니죠. 안 했죠. 이제 봅니다. 처마, 차양, 부연 등 기타, 옥상에 재봉 등이 태어났다. 이럴 때 1m 후퇴를 한 부분까지만 가지고 건축을 본다 해서 1m를 빼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 사체는 4m를 빼준다 해서 1번 점 맞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 면적에는 원칙 건물의 외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입니다. 외벽인데요. 외벽이 중심인데, 그래서 보시면 이제, 바로, 이것도 맞죠. 이것도 맞네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승강기 탑 등이 보인다 합니다. 이때 그 옥상본의 탑들의 그 면적들이 해당 건축 면적에서 6분의 1이 아니죠. 8분이죠. 8분의 1 이할 때 청소해서 빼주죠. 8분입니다. 그래서 3번 점은 X가 된다. 이렇게 따지십시오. 4번 점은 통과하시고 5번 딱 보세요. 건물 1층 전체가 필로트가 있다라고 할 때 높이 제한할 때는 필로트 청구를 제외하는 편이다 해서 높이 제한할 때는 필로트 청구를 제외해 준다 했었죠. 그래서 5번 점은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십시오. 보시고요. 24번입니다. 24번의 기타 설명이죠. 그래서 무엇이라고 보십니다. 청고의 의미. 바닥 구조체 위에서, 위층 구조체 아래가 아니죠. 위에서 위에까지죠. 그래서 이제 1번 점은 X가 되겠습니다. 맞겠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집에서 상단까지로 한다. 원칙적인 설명 맞습니다. 반자 높이는 방바닥에서 이제 반자까지 높이로 한다. 3번도 맞습니다. 4번은 여기입니다. 처마 높이는 또 무엇이냐? 합니다. 처마 지붕 높이를 말합니다. 이때입니다. 그럼 지붕 끝에서 여기까지가 높이냐? 이거 아닙니다. 아니요. 자, 지붕 털, 처마 털을 밑에 딱 축조하죠. 처마 털 높이냐 하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지붕 털, 처마 털을 받치는 벽체나 기둥체 요 상단까지가 처마 높이로 한다라고 합니다. 해서 4번 점은 맞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청고 선정할 때 청 높이가 서로 다르다 라고 할 때는요, 항상 뭔가 다르다 할 때는요, 높이나 면적이 틀리다 하면 가중평균이라는 말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5번 점은 맞다. 이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편입니다. 25번입니다. 25번. 그런 것은 무엇이냐 또 묻네요. 반자 높이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요,
이 반대 높이를 산정할 때 항상 높이가 틀리자면 가중평균, 평균치입니다. 가중평균한다. 이 말입니다. 가중평균치다. 그래서 1번 점 X입니다. 항상 가중평균한 높이다. 가중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점 X네요. 자, 봅니다. 이분입니다. 층이 애매하다 할 때 4m마다 한 개층이다. 4m마다 한 개층이다. 4m 아닙니다. 2번 X네요. 그 다음에 3번 떡입니다. 참아올 펴면요. 지붕 털 등을 받치는 기둥이나 벽체나 깔돌이의 상단까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가 아니고요. 참아올 때 아니고 깔돌이 또 지붕 또 벽체나 기둥 상단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지문 X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4번 지문이죠. 바닥면적이 어이 잘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또 5번처럼요. 지하층의 각 지표가 서로 다르죠. 지하층의 지표가 서로 지하층인데요. 경사지 땅에 있어 이 지표가 서로 다르게 물려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시면 각 지표가 접하는 부분에서 수평 그리다서 가중 평균한 것을 지표로 산정한 다음에 높이를 재는다. 가중 평균, 가중 평균이죠. 그냥 평균이죠. 가중 평균 서로 다르면 가중 평균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가중 평균. 그래서 5번이 그만 빠졌기 때문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높이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오른편입니다. 213페이지에 건물의 건축 절차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다 통칙이 되겠습니다. 통칙에서 한 3개, 4개 시험에 나옵니다.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이제 건축에 관한 상황, 이제 건축 절차부터 이제 나온다. 이걸 또 배우십니다. 절차입니다. 자, 건축물 지을 때 절차 별도로 갑니다. 건축 절차를 또 배우십니다. 보겠습니다. 자, 건축할 때 요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건축할 때는요, 건축입니다. 건축주. 주택, 우리가 단지죠. 주택. 주택 단지가 딱 나올 때죠. 단지가 딱 나올 때는 이렇게 했었죠. 주택 단지 같은 경우 사업 계획 승인권자,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사업 주체들이 주택 건설을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주택 단지는요 사용 검사 받죠. 사용 검사 받고 해당 건물을 이용한다, 입주한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자, 그런데 건물 보통 건물이요 건물 건물 절차입니다. 건물 이때도 보시면 주택도 보시면 30보 단위 이상이 되어지면 사업으로 하고 안 되면 일로 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배웠어요. 그 외에도 전부 다 일로 갑니다. 건물 절대. 자, 건물 절대 건축주가 건축주가 건축을 위한 준비해서 건축합니다. 요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보통 건물 절대는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해당 건물을 이용한다. 사용 승인을 받아서 이용한다. 이렇게 해서 종합 틀립니다. 이쪽은요. 사업 조치, 건축주, 사업 승인, 건축구가 착수하고 사용 검사, 사용 승인 틀립니다. 자, 또 배웠습니다. 사학승인이죠. 사학승인. 보시면 이거는 재량이다. 재량행위다. 재량행위다. 그래서 거절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건축입니다. 건축은요. 기속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준다 차이 납니다. 이쪽은 재량, 이쪽은 기속.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쪽에. 그래서요. 요건을 안 갖추면 요건을 못 갖추면 허가 안 해줍니다. 안 해줘. 그러니까요. 어느 곳에 뭐 산이 있다. 논이 있다. 하천이 있어요. 이런 곳에 큰 땅을 샀어. 내가 건축을 위해서 큰 땅을 딱 구매를 했다. 매입을 딱 했어. 했는데 건물 짓겠다 하니까 보통 산, 논 지역에서는 건축하기 힘듭니다. 힘들어. 그러니까 이곳에 땅을 딱 사가지고 건축 계획을 딱 세워도 해도 건축은 땅을 샀는데 건축이 안 되는 것도 참 많이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당신들 그런 위험성 두지 말고 미리 알아봐라. 그쪽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라고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 건축은요. 사전에 한번 미리 알아보고 나서 건축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 표현이 사전 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전에 알아보고 난 다음에 건축 준비해라. 그럼 친절한 법조도가 한국에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런데요. 모든 건물을 다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건축을 할 때 보통 그냥 규모가 좀 다소 크면요. 건축합니다. 건축화. 또 규모가 작으면 건축 신고합니다. 신고요. 또 각종 가설 건물도 참 많아 있는데요. 이런 작은 규모 가설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건축합니다. 건축에 허가받는 규모가 좀 다소 큰 건축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점,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한해서 미리 사전에 알아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사항 안 됩니다. 규모가 좀 커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대상만 들고 가서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요. 자, 할 때입니다. 할 때 보시면 무엇을 동시에 같이 알아본다. 동시에 같이 알아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만약에 원하는 그 건물이 건축위원회 심의 받을 건물은 심의도 같이 좀 해주세요. 하고요. 또요. 보시면 교통이 필요합니다.
교통 영향 평가서 이 건물을 통해서 교통 영향이 문제된다 하면 교통 영향 평가서에 대해서 같이 좀 검토를 해달라. 이걸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보시면 가능한지뿐 아니고 교통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교통 영향 평가서 검토를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 있다 해서 교통 영향 평가서 쓰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교통에 관한 영향 평가가 동시에 신청을 해볼 수 있다고 같이 검토를 딱 해줍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또 봅니다. 자, 신청인은 대지입니다. 대지. 신청인은 그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입니다. 이 대지 면적이 말입니다. 소규모 환경성 검토입니다. 소규모 환경성 검토 대지 면적이 딱 나왔다라고 할 때는요, 행정청들 내부에서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행정청 내부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있다. 협의하게 되어있다. 되어있어요. 다 보시면, 신청할 때는요,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같이 신청,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같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청되어진 그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성 검토 대상이면 행정청들 내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한 것이지, 환경영향평가는 신청사항이 아닙니다. 말이 교통 환경 틀립니다. 틀려요. 그래서 이쪽은 교통 영향평가고 이쪽은 환경 영향평가 말이 틀립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행정청들 내부적으로 협의사항이다. 신청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통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또 구분해 주십시오. 해서 신청했습니다. 해서면요 판단해서 이제 결정해요. 할 때 안 됩니다. No 할 수 있고 됩니다. Yes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결정하죠. 결정하면요 틀립니다. 결실 안에 그 사실을 통지를 다 해줍니다. 한번 통지해줘요. No 하면요. 건축행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Yes 됩니다. 요 결정을 통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가 또 나옵니다. 나와요. 효과입니다. 효과는요. 요 심사 통해서 판단해주면 어떤 것도 같이 한 것으로 의제를 해준다가 나옵니다. 역시 4개 나오고 이걸 외우세요. 계산농합니다. 계산농합. 이걸 잘 보시면요. 사등에서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어떤 위치나 건물 종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계산농합니다. 뭐냐? 개발 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 농지 전용 허가 등 하천 점용 허가 등입니다. 이거 잘 보시면요. 산유산, 산끼고 논끼고 하천 물 끼는 장소에서 건축이 참 애매합니다. 이럴 때 요 장소에서도 큰 건물을 짓겠다 했을 때 이거 뭐냐면요. 저기 이거 기억이 나죠. 우리가 안 보이지만요. 이렇게 개발입니다. 개발이 뭐냐면 이 해당되는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또 규모 맞다 이것만 딱 봐줍니다. 그래서 산 끼고 농 끼고 물 끼는 장소에서 큰 건물 지을 때 되는 건물 맞고요 크기 맞습니다. 이걸 봐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명확한 장소 아니고 항상 애매한 장소 산 논, 하천 있는 곳에 큰 거 지을 때 애매합니다. 이때 미리 알아봐라. 이 말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학원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애매한 장소에서 큰 건물 지을 때 미리 알아보고 하시란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농합니다. 요 산, 논, 하천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개발행위 종류, 건물 종류도 되고요. 크기도 맞습니다. 요걸 봐줍니다. 맞죠. 딴 건 안 봐줍니다. 했어요. 된다 했죠? 된다. 오케이. 했으면 여기 뭐합니까? 했으면 다시 입니다. 또 2년 안에 바로 착수한다. 하면 큰일 나겠죠? 안 됩니다. 사설입니다. 그러면 요 결정을 딱 해주면 인난에 땅을 매입하고 각종 설계를 착착 해가지고 뭡니까? 건축의 허가 신청에 안무가 있습니다. 안 하면 비록 상실한다. 그래서 요 결정 통지해주면 2년 안에 착수 바로 못합니다. 아직 땅도 매입 안 했어. 땅 매입하고 설계해가지고 천천히 준비해서 건축의 허가 신청을 해라. 안 하면 효력 상실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정 통지해주면 효과가 2년 안에 건축 허가 신청이지 착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이 지금 밑에 3번에 나와있죠. 1번과 2번 상입니다. 중요합니다. 봐주세요. 앞방에서 한 번에 나왔던 상이니까 우리 지금 또 이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이 아니고 업무상이 아니고 해볼 수 있다 그렇지 안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할 때는 또 애매한 장소에서 큰 것이 할 때면 와라 이 의미가 여기 포함되었죠. 또 결정해주면 이제 이전 내에 착수가 아니고 허가 신청해라 이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요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딱 지우시고요. 지웁니다. 그러면 건축역하는 누가 하느냐가 또 밑에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었죠. 사학생은 참 복잡했었죠. 복잡했어요. 무슨 규모가 클 때는 시, 무슨 도지사, 대도시가 한다. 또 규모 작으면 특광시장 군수가 한다. 그랬고요. 국토장관도 할 수가 있다. 아주 다양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그런데요, 건축입니다. 건축상은요, 결정이 되어진 판단권이 없어. 이쪽은요, 이쪽은 판단합니다. 판단. 판단권이 없어. 판단하지 말고 그냥 딱 그냥 봐서 그냥 법에 있는 대로 봐가지고 오케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제일 말단 행정, 말단 제일 밑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이건요. 건축은요, 그냥 뭐 제가 판단을 못해. 그냥 딱 조건을 갖췄다 하고 해줘야 됩니다. 판단권이 없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시군구를 두지 않고 있는 서울, 그러니까 저희 특별자치, 시특별자치는 직접 하게 되어져 있다. 또 아시겠죠? 그래서 뭐 세종시나 밑에 구청이 없습니다. 다 모든 걸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구청입니다. 우리 대전시 서구청장이 서구청장 합니다. 대전시는 서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큰 어떤 아주 거대한 건물들은 서울특별시와 대전시가 직접 허가를 하는 건물도 있다랍니다. 큰 건물 지을 때, 큰 건물 지을 때, 대전시에서의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직접 대전시가 직접 허가합니다. 서구청장을 배제합니다. 뭐냐, 첫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21층 이상 되는 건물이 나올 때는 직접 서울시가 작용합니다.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아주 넓은 건물 지을 때도 직접 서울시가 책임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자,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어. 기존 건물이 있는데 요 건축물은요 30% 이상 면적을 키운다. 정축이요. 정축. 정축을 딱 하니까 이것이 21층 이상 10만 이상 바뀐다 할 때 정축을 가지고 또 이제 서울시 같은 시간 직접 허가를 한다. 이렇게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하지만요. 자, 공장 건물, 공장 건물과 창고 건물 등은 항상 구청장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장은 공장과 창고는 규모를 불문하고 구청에서만 항상 허가한다. 그래서 서울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보시고요.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충청남도에서 저기 계룡시라든지 저기 대천시 등은요 항상 모든 100층짜리 건물 지을 때도요 요들 대천시장 또 요 저 보령시장이 전부 다 허가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도에서는요 항상 규모를 커든다든 모든 것을요 다 보시면 저기 옆에 계룡시장 또 저기 홍성군수가 직접 다 허가를 무조건 합니다. 예. 일로 다 허가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홍성군수가 허가합니다. 허가하는데 허가하기 전에 행정청 내부적으로 저 충청남도지사한테 성인을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또 건물도 있다랍니다. 그래서 이 보령시장이 허가하는데 하기 전에 충청남도지사한테 성인을 받아야 허가하는 건물이 있다랍니다. 있다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위에 이 내용과 똑같아요. 이런 큰 건물 지을 때는요 보령시장이 허가하는데 그 전에 미리 충청남도지사한테 성인을 받고 나서 허가를 한다랍니다. 그래서 일단요 도지사는 절대 허가권자가 절대 아닙니다. 성인만 합니다. 허가는 어딥니까 그 시장 군수가 당사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성인만 다 해줍니다. 성인권자 허가권자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공장 창고는 사전 성인 받지 않고 허가를 항상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인 필요 없습니다. 성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불만합니다. 이건요. 또 있습니다. 자, 충청남 도지사가 어떤 목적하에서 보호구역이라고 지정해서 발표 공고를 딱 했습니다. 했어요. 그것이 어디냐 보니까요. 자, 멋진 자연 환경을 보여보자. 또는요, 수질 환경 보여보자. 발표가 딱 했습니다. 했어요. 또는요, 교육 환경 보호하자. 또는요, 주거 환경 보호하자. 이렇게 도에서 지정 공고했습니다. 했어요. 이런 멋진 수질 환경 보이고 있죠. 멋진 향가 쫙 보인다 하는 건 멋진 곳입니다. 멋진 곳에서요. 딱 보시면요. 이게 공동주택을 딱 채우면 별장촌 분양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일반 어머시설 이것도 분양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을 딱 채우면 또 장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또 멋진 곳에서 숙박시설 모텔과 위락시설 딱 채우면 또 장사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멋진 곳에서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 일반 음식점, 숙박 이런 걸 다소 크게 해가지고요.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연면적 합계 1,000m 이상으로 이런 용도의 건축물을 딱 건축할 때 이 장소가 도지사가 지정 공관 보호구역이면 도지사가 승인해줘야 대천시가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남도에서 저쪽에 대천 일대에 다 보호구역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요 내에서는요, 대천시가 이런 건물 딱 지을 때는 마음대로 허가 못합니다. 못해요. 성인 받거나 허가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교육 환경 중앙경 보호자라고
도시사가 지정 공고했습니다. 하나 교육주가 되면 반대가 뭡니까? 교육주가 반대야. 숙박시설과 위락입니다. 규모 불문 사전 승인 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요 사전 승인이지 허가는 항상 시장 군수가 합니다. 아시겠죠? 사전 승인일 뿐이 승인권자 성인 내부적인 성인지요. 허가는 항상 시장 군수가 항상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밑에 보시면 2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딱 보시고 또 해당 파트 문제 볼게요. 해당 파트 문제 봅니다. 해당 파트 문제 가볼게요. 좀 뒤에 있겠죠? 해서 보시면. 자, 220페이지입니다. 220페이지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220페이지에 1번 문제입니다. 자, 입주 규모 등의 사전 결정 승인 차량에서 무엇이냐에 대해서입니다. 1번, 허가 신청 전에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예, 할 수 있다지, 한다. 업무사 아니고 할 수 있다. 예, 1번이 맞습니다. 2번입니다. 건축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아니죠. 허가 대상만 하지, 신고 대상은 못하죠. 그래서 2번 했으면, 건축의 허가 대상만 사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모 작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2번 했으네요. 보시고요. 3번입니다. 신청할 때, 건축이 심의하고 교통협회에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 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결정을 통지해주면 계산농가가 간주죠. 개발행위가 등이 간주가 됩니다. 4번 점 맞습니다. 맞아요. 5번입니다. 결정 통지해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아니면 혈액 상실된다. 해서 5번 또 맞다. 그렇죠? 통지해주면 2년 내에 허가 신청에 업무가 있습니다. 5번 점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2번 문제 갑니다. 건축허가 3년에 어느 틀에서 무엇이야 되니요. 건축물 건축할 때는요. 시군 구청한테 가받는다. 해서 1번 점은 맞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요, 21층 이상이거나 10만 이상인 건물 등을 지을 때는 도시사가 허가한다. 아니죠. 아니죠. 시장 군수가 허가합니다. 하는데 도시사한테 사전 상의만 받을 뿐이죠. 그래서 이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되고요. 3번, 이러한 건물들을요, 서울시 등은 서울시가 허가한다. 해서 3번 질문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맞고요. 4번입니다. 자연 수질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가 지정 공간국이다. 할 때는요, 3층 이상이면서 또 이상이거나 또는 1층 이상 되는 공동주택일 때 시장군수가 허가하는데 하기 전에 도한테 승인을 받는다. 그래서 4번부터 맞습니다. 자, 또 5번입니다. 주거나 교육형의 보호관에서 도가 지정했다 하면 자 숙박이랄 때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하시죠. 이것도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보시고요. 3번 질문도 같은 식의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자, 214페이지의 3번 사항입니다. 213번. 자, 그러면 건축허가죠. 요건이 무엇이냐. 건축허가의 요건이 나옵니다. 허가 요건. 딴 건 참았지만, 요건 기본적인 요건이자 기본적인 요건이자 갖추어야 됩니다. 건축허가 밖에 조건이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허가 요건. 건축허가 받기 위한 조건, 요건이 무엇이냐.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건물 지을 때는요, 땅구조 많이 필요합니다. 땅구조 참 많이 필요합니다. 뭐 건축 설계 많이 필요하겠지만, 먼저입니다. 대지입니다. 대지. 건축할 땅,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땅에 대한 권리,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에요. 소유권 확보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예외가 또 등장을 합니다. 예외가 나옵니다. 밑에 박스 딱 보이죠. 소유권 원칙인데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소유권 확보 문제도 대지에 대한 사용권입니다.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이 사용권 뭐 확보했다. 그러면 허가 내어줍니다. 장기 토지 임차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라는 말을 보입니다. 그래서 분양은 빌라 등이죠. 빌라. 각종 어떤 일주택, 다세대 등에 각종 어떤 이렇게 돼. 분양하기 위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요, 소유권만 된다. 사유권이 안 된다랍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건물은요, 토지 빌려서 건물 짓습니다. 그런데 빌라 등을 지을 때는 토지 소유됩니다. 소유. 그래서 원래 사용권, 장기 토지 임차권 해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소유권만 된다. 임차권 등은 안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는 분양치는 아파트나 기타 1-3는 반드시 대지 100% 소유해서 신청하라. 이 말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하시면 잘 뜹니다.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하는 토지나 건물입니다. 건물. 입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 지분자 일부가 반대합니다.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공유대지 등이면,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공유지분입니다. 공유 지분의 80%입니다. 각기입니다. 각기. 그래서, 이 공유물일 때는요, 공유자 수의 80% 또는 공유 지분의, 또 동시에 공유 지분의 80%를 각기 얻으면 허가 내어줍니다. 내어줘. 그럼 이때는요, 반대하는 분이 또 어느 정도 반대자한테 참가 권유 촉구합니다. 촉구해요. 해도 싫다고 버팁니다. 그러면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쪽에서 팔고 나가시죠. 하고 시가, 거래 시가로 팔고 나가세요.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지가 또 나옵니다.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가 일부가 반대한다 하면요, 이 실제 거래 시가로서 지금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거 보세요. 밑에 보면 또 갈로 2분 딱 나 있죠. 이때입니다. 그럼 청구할 때죠. 청구할 때 항상요, 3개월 이상 매수 협상을 먼저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시가를 제외합니다. 그런데 요 협의가 안 되고 있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공탁이죠. 공탁. 공탁할 때는 감정 평가로 공탁을 딱 걸고 바로 공사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해준다.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3개월 이상 협상을 먼저 한 다음에 협상이 안 되었다면 공탁 걸고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공탁 감정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협상 때문에 어디에? 협상 때문에 아시죠? 이 소유자가 알 수 없다. 소유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불명입니다. 불명.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 이때도 보시면 전국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다. 신문에 두 분 이상 광고, 공고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30일 딱, 경고가 딱 되어지면요, 바로 공탁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 또 밑에 관리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 시가로 협상을 제의는 먼저 한다. 이것도 알아주십시오.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 박스 또 봅니다. 위에.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요 툴이 뭐냐? 그러니까요, 이 건축입니다. 건축. 건축업입니다. 건축회가 받는 바로 공동체, 이 공동체, 복합대, 복합주택, 복합, 복합주택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걸 배웠어요. 이 건축회가 받는 복합주택을 지을 때입니다. 이때는요, 주택법에 있는 그 요건이 필요하다라는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 300세면 300세대 미만이 되면서 복합주택 딱 지을 때죠. 요즘에 상업주택과 어떤 준주에서 지을 때, 이때 주택이 300이 안 된다. 주택만 다 합한 이 면적하고 전체 건물의 면적 비교해서 90% 되지 않을 때 허가 받는다라는 요 상이죠. 요 주택도요, 이 건축가 받지만 요 경우는 주택법에 있는 요건을 가져와 이렇게 또 틀립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나올 때는 요게 배웠죠. 자, 한 번까지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24페이지죠.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두 번째 박스 보이시죠. 원래 단지급이 나와도 사업계승인 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박스 안에 1번 딱 나와있죠. 24페이지에 상업자가 준주가에서 300세대 미만의 복합주택을 건축할 때 어떤 조건을 갖추면 건축을 받는다. 요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나올 때는 주택법의 요건이 필요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 주택을 지을 때, 복합주택 지을 때는 주택법에 있는 요건, 그래서 건축허가 받지만 주택법 요건이 필요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데요. 다시 갑니다. 다시 가볼게요. 다시 가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편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그래서 그 3번에 있는 상이죠. 바로 건축허가 받고 이것이 30세대 미만, 30세대 이상이다. 할 때는 주택법 요건을 부과한다 라는 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딱 보니까요, 요 토지가 보니까요, 구기지입니다. 구기지 또는 공유지입니다. 공유지. 이것이 딱 포함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때는 구기지 관리청입니다. 구기지 관리청. 관리청에 앞으로 판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공사하게 승인 내어준다. 그래서 그 건물 지을 땅 일부가 국공인지다 라고 할 때는요, 국공인지 관리청에서 이 땅을 팔아 넘긴다. 그거는 확인서만 떼어주면 이제 조건 안 넘어도 공사하게 승인 내어주겠다. 라는 말입니다. 그거 넣어줍니다. 또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합건물이에요. 집합건물. 집합건물에서 각종 어떤 공용부분이나 공용부분에 대해서 각종 어떤 건축행위를 하고자 한다랍니다. 그러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변경을 위한 집합건물법에 있는 그 결의서 이것을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건물에서의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건축할 때는요, 집합건물법에 있는 그 변경결의서 이것을 첨부해야 돼요. 이거 딱 보시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4분의 3이 딱 나온다. 이건 뒤에 한번 또 배웁니다. 배워요.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건축할 때는 공용부분 변경을 위한 결의증명서가 필요하다. 4분의 3. 이것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볼게요. 살짝 다음에 배우실 건데 저 뒤 가면 나옵니다. 저 뒤 가면 나와요. 집합건물법 보시면 이 내용이 또 나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는 상인데요. 한번 볼게요. 자, 페이지로 딱 보시면 제일 뒤편 부분에 있습니다. 보시면 저 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보시면
8번 집합 건물 빠져서 2번 상부입니다. 집합 건물의 수의 공용 부분 2번 딱 보면 388페이지 보세요. 388페이지에 보시면 8번에 2번 했어요. 공용 부분 해가지고요. 그 사이에 동그라미 5번 딱 보시면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구분 소재 수의 4분의 3과 4분의 3의 다수결이 필요하다. 요 결의 정면서 첨부해야 되겠죠.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각종 어떤 건축 공사 할 때는 요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388페이지에 보시면 공용 부분의 변경에서 변경 결의 이 5번이 있습니다. 이번에 5번 요 것이 필요하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해서 이렇게 요건들을 갖추어야 허가 내준다 해서 허가의 요건 요것도 나왔습니다. 해서 요 파트에 관한 문제 하나 풀고 이제 10분 쉬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문제입니다. 220페이지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건축화에 대한 설명이 틀려서 무엇이냐 딱 되어 있네요. 4번 문제. 1번. 건축화 받을 때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한다. 1번 것이 원칙이죠.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대지의 소유권 못하잖아. 사용권 확보해도 된다. 해서 2번 또 맞습니다. 그런데 3번처럼요. 분양하는 공동택은 제외한다. 해서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에서요. 자, 공자 수의 100분의 80%, 지분의 100분의 80%죠. 50%가 아닙니다. 다음은 쉽게 딱 보이네요. 4번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이렇게 공유 어떤 건축물일 때에 어떤 지분 동의 통해서 공사했다 할 때 반대자한테 이제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5번 지문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보세요. 5번. 공유 대지의 건축입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1번 바로 X죠. 1번 X는 3번에 X인데 1번 X입니다. 100분의 80. 그래서 5번 지문 1번 문제 100분의 80, 80 오타기 때문에 1번 또 X입니다. 이 동의 얻어야 이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 100분의 80%입니다. 100분의 80% 1번 또 X네요. 1번 또 X가 되었습니다. 2번 보시면 요 공유 대지 허가 받으면 이제 반대자한테 실거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2번 질문 맞습니다. 맞아요. 3번에 쓰죠. 항상 매도 청구 딱 되면요. 3개월 이상 협상이죠. 3개월 30일 X 3개월 이상 매수 협상은 해야 됩니다. 3개월 이상에서 30일 X 되겠습니다. 3번 또 X 1번 3번 둘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를 알 수 없다 등이 애매할 때는요. 청구 2번 이상 일관신문에 2번 이상 공무원에 거주자 30일 딱 지나면 매도 청구가 될 수 있다 해서 4번 질문 또 나왔죠. 2번 이상 일관신문에 2번 이상 공무원에 거주자 30일 딱 지나면 매도 청구가 된다 해서 공택으로 갈 수 있습니다. 4번 질문 맞습니다. 5번에 보시면 항상요. 감정평가할 때는 말입니다. 이 해당 행정청에 추천한 자 2번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 딱 되면 2번 이상 감정평가업자의 산술평균한 금액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보시고 6번부터 또 다른 파트죠. 그래서 잠시 10분 쉬었다가 이제 해당 6번부터 쭉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에도 중요하니까 꼭 봐주세요. 자, 214페이지 허가 특례부터 또 중요하고 치면 참 잘 뜹니다. 그래서 잠시 10분 쉬었다가 보겠습니다.